많이 아프시오? 다 왔어, 이제. 내 목숨을 구해주는 애는 있지 않으리다. 이처럼 사방에 도적대가 판을 치는 것은 부패한 관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탓이니 내 관직에 올라 꼬기를 바로잡을 것이오. 급제하셨다 하니 그 약속 꼭 지키시오. 분위기가 좀... 지금 잠자리를 가릴 때요? 다리도 성치 않은 사람이. 사람 있어? 여인네 뒤태 같은데. 저 실례하온데. 가다가 산적을 만나 다리를 다쳐 길을 잃어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 하여. 시장하실 터인데 식사부터 하시지요. 아들놈 길이라. 며느라이가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한 해 딱 한 번인지라 마음껏 드시지요. 육고기 내장이 사내한테 그리 좋다던데.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지. 그 뭔가 숨기는 듯한 분위기하며 자연스럽지가 않아. 무슨 저들이 변창한 여우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 저런 여인이라면 설령 여우랄지라도 얼마든 잡아먹힐 수 있지. 아침 일찍 나서야 하니 얼른 자리에 드시지. 편히 주무시게나. 내가 망을 봐드릴 터이니. 저는 이만.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일하러 가셔야 합니다. 백군 나으리께서는 밥값을 하러 일찍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나으리께서는 밥값을 하시는 것이 도리겠지요.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저기 산으로. 나으리, 이 산은 숨을 쉰답니다. 숨이요? 본디 이곳은 오랜 역병과 기근 속에 서서히 죽어가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던 이 산이 오늘날부터 조금씩 숨을 참았다가 내쉰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 산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저희 마을 또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으니 이보다 더 좋은 징조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야면 이 굴은 얼마 동안 파신 겁니까? 올해로 딱 500년째지요. 아니, 저 끝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딜 또 가셨답니까? 밥값은 충분히 하시고 또 어디를 나가셨나? 어디를 가신다고? 좀 있으면 사방이 컴컴해질 터인데 이제 방값은 안 받을 테니 하루 더 지내시지요. 아... 아... 나으리... 나으리 주무십니까? 나으리, 기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아참으로는 제격이지요. 으면 발을 잘라내야 했을 겁니다. 어찌 고마우신지요? 나으리, 일어나 저러나 저는 곧 죽을 몸입니다만 혼자 남을 며느라의 팔자를 생각하면 제대로 눈을 감을 수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이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면 며느라에게는 물론 저희 마을에도 큰 경사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나으리, 어딜 가시는 겁니까? 내 배가... 그러니까... 내 배... 배? 알았습니다. 어찌 된 영문입니까? 그날 밤 그 노인이 얼토당토않는 청을 하길래 큰 소리를 치고 나섰더만 그제야 그놈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겠나. 그럴 줄 알고 대비를 해놓아 다행이지. 내가 수상하다고 했지 않았소? 여우골이란 곳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한낱 여우 같은 미물일 리가 없지. 자유자재로 얼굴을 바꾸고 거죽을 뒤집어 쓰는 것을 보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분명하오. 또한 인간의 도리를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머리가 있는 신이라면 그런 신들이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는가? 나으리? 내려놓지 못할까? 이놈이 대체 애꾸 나으리를 어찌한 것이냐? 잠시 몸을 빌린 것뿐입니다. 그래도 꼴에 젊은 사내놈의 거죽이라 힘은 장사구만. 날 어쩌려는 것이냐? 이 여물들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것의 도리는 세상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터. 난 요물들 주제에 어찌 사람의 귀한 목숨을 이리도 하찮게. 만물의 영장이라. 고작 인간 따위가. 아닙니다, 나으리. 인간은 이를테면 기생충이지요. 존재하지도 않은 시절부터 여기에 있었고 인간이 모두 떠난 뒤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씨앗을 마침내 인간으로부터 뽑아냈으니 이제 저 산속에 잠들어 있던 그것을 깨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으리께서도 함께 그 끝을 보셔야지요.
아니, 저 끝에 대체 뭐가 있길래? 저도 모릅니다. 우리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것 말고는. 그림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정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갈대 속의 개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것이온데 그 외 바다 용왕 앞에서도 꿋꿋이 옆으로 걸었다 하지 않나. 나으리 나으리 그렇게 가버리신 줄 알았더니 인사는 하고 가셨더군요. 예, 우리가 해냈습니다. 나으리의 씨앗으로 드디어 깨어나셨습니다. 이제 싹 다 갈아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작정이니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기생충의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자. 들어가야 된다니까.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나으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요물들아! 내가 고작 너희 같은 미물에 굴복할 것 같으냐! 소신의 선비로서 내 곧 반칙에 오르면